나 눈싸움 잘하는데. 삐딱하게 구는 건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다는 거죠. 진심을 말하면 어긋난 자신을 인정해야 되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생각해 봤어요. 정민 씨를 망치려고 작정한 신하준 씨의 속내. 당장 정민 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님 신하준 씨를 설득해야 되나. 내 결론은 신하준 씨를 설득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냐면 난 알아요. 신하준 씨도 정민 씨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아준씨의 마음도 지옥이라는 거. 누구나 인생에 상처가 있어요. 무슨 이유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묻고 싶지만 아준씨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준씨 통해서 들은 얘기니까 아준씨 통해서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어떤 관계든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기가 올 때면 서로 함께했던 추억들, 믿고 의지했던 기억들, 뭐든지 얘기했던 순간들, 그때의 마음을 붙들면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형제처럼 지내왔던 두 사람의 우정 깨지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이지은 씨말참 잘해. 깜빡 넘어갈 뻔했어. 결국 서정민 마음 상처받는 게 싫다는 말을 뭘 그렇게 장황하게 해. 역시 내 촉이 맞았네. 당신은 서정민 마음 다치게 할까봐 나한테 끌려다니게 될 거라는 말 했잖아. 진심으로 다가가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네. 그러게 왜 착각을 마음대로 하시나? 그럼 지금 사실대로 말해줘야겠네. 당장 정민 씨한테 찾아가서.